다 돼가는데 마음이 진짜 심하게 아프고 몸도 아프고 죽고 싶고 진심으로 상처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어. 잠도 못 자고 밤을 샐 것 같아. 회사도 가야 되는데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쏟았어. 봐. 아. 정신없어. 잠시만 먹자. 오늘 하루 종일 울다가 커피 두 개 탐? 말라가지고 다행히 말라갖고 색변조 된 거. 3분 전 화장실 57번 아니 27번 27, 57번 아니고 하루 종일 울었더니 눈이 부었어. 30분에 전화했어라 해보고 안 받은 집에 가면 되는데 밥을 안 먹어서 커피만 마셔서 집에서 밥을 좀 구워야 되는데 먹기는 싫고 기운없고 쓰러질 것 같고 집 가면 또 울 것 같아서 저는 뭐라도 먹어야지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입에라도 우겨놔야 되겠다. 10분 되면 집에 가자. 전화 막 하고. 맞지만 집에 오는 길에 이모가 천원을 주고. 분들도 많고, 걱정이나 다른 거 봅니다. 오늘은 하루 종일 울면서 그래가지고, 티가 너무 많이 났어. 실장님도 좀 티나서 가여웠는지, 철야철야하신 고객님들 정보 주셔가지고. 따로 딜이 돌렸어. 아, 나 자꾸 눈물 나서 더 못해갖고 직업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런 의식이 좀 안타까운데 붕어빵도 안 사려다가 하루 종일 굶어갖고 제가 점심도 못 먹고 아침도 못 먹고 배가 너무 고프고 제일도 피곤하고 연말 만나고 하니까 내가 집에 가려고 붕어빵도 잉어빵도 잉어 찹쌀 잉어빵 이렇게 두 개 샀어요. 저는 집에 갑시다 이제. 점심을 굶어서 집에 오자마자 배고파서 급하게 저녁 오리고기 네 조각 정도? 다섯 조각? 그다음에 오뎅 국물 밥 먹고 체중 계도 제발 너무 울어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. 좋은 게 아니긴 한데 김치도 같이 가져왔어요. 고기만 있는 거 아니고 배고프다.